금리 인하 전망을 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3월달 인하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지금 한은이 제시했던 성장률도 과연 올해 달성 가능할까?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이거 가지고 계속 물가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긴 없기. 물가를 갖다가 이번에 좀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 안타깝다. 그걸 믿었던 저도 상당히 안타깝다. 현금 예치금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채권 애널들의 BOK 수다 시간입니다. 우리 수다는 많이 떨었고요. 이제 좀 제대로 된 수다를 한번 떨어보죠. 이제부터. 자, 4월 금통이. 자, 어떻게 봤어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쫙 차례대로 얘기해 주시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가 제일 마지막에 종합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기부터. 아, 이거는 먼저 하는 게 좋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해야지. 일단 첫 번째는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를 또 하자라는 소수론이 있었다라는 게 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이냐 거시경제 안정이냐 이 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금융 안정보다는 거시경제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금통위에서도 한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결정의 요인이 이미 무게중심상에서 금융안정에서 거시경제안정으로 넘어갔구나. 저는 그게 제일 좀 개인적으로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럼 금융시장이 안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책임지기 좀 싫으니까 정부에서 좀 해봐라. 약간 좀 떠넘긴 것 같기도 하고요. 금융시장이 안정된 건 아닌데. 그렇죠. 자, KB투자증권으로 옮긴 김상훈 연구원 얘기해 주십시오. 팀장으로 승진까지 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금융안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금융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가계부채계 쪽에 그렇죠. 보이는. 예. 네. 근데 그거는 지난 금통위에서 이제 이거는 미시적으로 대응하겠다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단 약간 발을 좀 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그 멘트 중에서 보면은 총재께서 이제 그 재정이 이제 기여가 필요하다라는 또 내용도 말씀하시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1월 연초에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느냐 논쟁이 있을 때 동결 전망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린 두 번 내렸으니까 통화정책으로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성장은 기재부가 뭐 기업들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든지 사람을 뽑으라고 하든지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인하를 하시고 이번에도 우리는 또 한 번 했으니까는 우리는 금융안정 이제 그 금융안정이랑 그 다음에 재정에 쏟는 거는 이제 그쪽에 하세요 하고 또 약간 그렇게 스탠스에 관한 게 좀 약간 분리시키려고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글쎄 그 한국은행 항상 그 금통위하고 나면 나오는 말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몇 번 했으니까 이건 좀 정부에서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금리 인하했으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에서 좀 책임져주세요. 뭐 이거 했으니까 정부가 좀 했어요. 계속 정부가 뭐 해주세요가 계속 나오거든. 이번에도 나왔는 모양이죠 그게? 예. 자 우리 이정범 연구원은? 제가 좀 특이하게 본 점은 네. 이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됐다고 얘기를 해서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시장이 생각하길 좀 바라는 것 같이 얘기하다가 뭐 먼저 박종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장 역로에서 벗어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그 여지도 남겨둔 스탠스를 취한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향후에 하든 안 하든 간에 금리 인하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가지게 되면 3월에 인하해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니까
뭐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추가금리 인하를 확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정도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네, 최영미 연구원. 4월 금통위에서 중복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전 수정 경제 전망 수치 발표가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1분기 지표만 안 좋게 볼 것이냐 아니면 결국 하반기까지 안 좋게 볼 것이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느니 전 전체적으로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채가 이제 하느니 정부에 밀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여전히 하느니 할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계 부채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안심 대출을 하지 않겠다. 정부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 기존에 있는 정책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금리가 안심 전환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다면 하느니 한 번 더 인하를 해서 가계 부채 쪽에서 취약계층들이 보금자리론이나 뭐 적격 대출을 사용할 때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뭐 거시 경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계 부채나 금융 안전 면을 완전히 뭐 밀어놨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서 할 얘기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나도 뒤에서 할 질문을 미리 한번 던지면 네. 금리 인하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5월에 한번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딱 찍었어.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채권 시장 어땠어요? 반응 누가 딱 정리 한번 해주죠. 일단 만장일치가 아니고 한 명이 추가 인하 콜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네. 이제 10년물 선물이 한 20틱 정도 상승 반전했다가 아 움직였구나. 그 이후로 계속 쭉 강해져서요. 네. 뭐 한 3년물은 가까스를 1.7%를 겨우 넘기고 10년물은 아무튼 5BP 정도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네. 반응을 했네. 예. 네. 어쨌든 작년에 두 번 했죠. 예, 작년에 그렇죠. 8월에 좀 뒤늦게 뒷북으로 했고 그리고 그때 한 번은 효과가 없다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바로 난 9월에 할 줄 알았더니 한 달 건너뛰어서 10월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했고 그죠? 생각도 안 했는데 자 시장의 전반적으로 흐름의 변화는 어때요? 전반적인 시장의 센티멘트가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1% 가는 거에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한번 3월에 인하를 하면서 1% 가고 나니까 시장이 이제 뭐 1.5는 왜 못 가냐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일부 매니저분들께서는 1%도 갈 수 있지 않느냐. 1.0까지는 문제없이. 네.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이 좀 시각이 생기면서 사실 계속해서 채권 강세 흐름을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깨기가 어렵지 1%대 진입하고 나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추가 인하에 대해서 거부감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경기 흐름인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정책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이렇게 쉽게 반등하는 기미를 못 보이니까 결국은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뭐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프라이싱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경기 지표의 반등 시점까지는 계속 시장은 추가 인하에 대해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좋아지나? 전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금리 가겠네 언젠가. 자 어쨌든 우리 시중 경제 전망 한번 얘기해 보죠. 3.1, 0.9 드디어 이제 그 0.9가 나왔어요. 1 아래가 네.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3.1은 저거는 그 뭐 더 밑으로 내려가기가 좀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바닥에 갖다 놓은 것 같고 자, 한마디씩 할 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차례도 이렇게 가보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오늘 자폭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감이까지 시켜줄게요. 그러면 뒤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네. 예, 약하게 하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네. 일단 그 뭐 성장률은 뒤에서 뭐 많이 하시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낮춘 거죠. 1.9에서 0.9 같은 경우는 전 제일 처음에 사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꼈고요. 그 1.9도 그 전에 2.5에서 아마 1.9로 낮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낮출 때 제가 알기로는 그 1.9도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가 올해 하반기에 유가가 60에서 70달러대를 이제 한국은행이 베이스로 했을 때 1.9였는데
그걸 이제 사실 지금 뭐 1분기밖에 안 지났지만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물가를 갖다가 이번에 굉장히 아예 그냥 좀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내리자마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디플레 논란인 거죠. 0% 물가고 이제는 진짜 디플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보고 물가도 좀 놀랐지만 1% 아래로 내린 거에 대해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3월 기준으로 지금 석유류의 성장 기여도가 1.2% 마이너스 1.2 정도 되고 도시가스가 마이너스 0.3 정도 되니까 거의 1.4에서 1.5%포인트를 기술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뜨린 거다. 그래서 한국은행 전망치 자체만 보면 하반기에 1.3으로 올라서 내년에 2%대로 간다고 하니까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뭐 사실 미국도 지금 뭐 2월 물가가 0%니까 거의 OECD 국가 중에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안 받은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쪽 부분은 큰 의미를 안 두고 있고 단지 의외였던 점은 한국은행 그 수정 경제 전망에 1분기 성장률을 한 0.8 정도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0.8로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그널을 안 주고 기습적으로 3월에 인하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단 말이냐. 4분기는 재정이 떨어질까봐 떨어진 걸로 미리 그려놨으니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헷갈리고요. 그쵸. 사실 한은의 지금 경제 전망대로 하면 1분기 지표가 시장의 우려보다 적게 떨어졌는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행위가 되니까 맞아요.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통화정책을 했다는 말과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이나 수출 대기업 실적을 맞춰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는 맞아요. 1분기 GDP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시기가 있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내가 질문을 했다가는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럴까 봐 다 물어보지 않고 하나만 물어볼게. 예. 근데 왜 여태까지 0.8인간이 그 전에 2.몇을 고집을 했었대? 아 일단 우리 그걸 모르겠어. 우리나라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자체가 통화정책을 어떤 암시를 변동을 이제 암시를 준다고 생각해서 사실 물가 전망이나 성장률 전망을 일정 수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원하게 0.9로 낮추고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물가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긴 없기 이렇게 선을 끊는 행위가 아닌가. 그 전에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의미가 될까봐 못 낮춘 거고. 그렇죠. 작년이나 재작년은 어림도 없을 정도로 높게 계속 잡으면서 올 초까지도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택도 없는 물가 전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잘못 봤다가 그냥 반성문 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물가는 페드가 상당히 한은한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지난 3월 FOMC에서 저는 페드가 물가 전망을 상당히 대폭 하향 조정을 한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은도 저걸 배워야 된다. 아니다 싶으면 정말 용기 있게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한은이 이번에 내려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여전히 전제 조건들을 봤을 때 성장이나 어떤 물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한은이 제시했던 성장률도 성장이나 물가도 과연 올해 달성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좀 생기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2분기 지표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한은이 여전히 항상 긍정적으로 약간 바이어스된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또 1.4분기 물가가 지금 얼마죠? 지금 1.4분기가 평균 0.6. 네, 0.9가 안 되죠? 0.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얘기인가네 그럼? 한은은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만큼 올라간 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담뱃세를 한 번 더 인상하려나? 버스값을 올린다. 그것도 방법이네. 네. 차례가 왔어요, 드디어. 아니, 뭐, 이렇게 너무 판을 벌려주지 마시고요. 그냥 그 요즘에 드는 그 속담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겠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요즘 하는 전망을 보면
딱 그 속담이 떠올라요. 참 이제 이 신뢰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하는 전망을 계속 이렇게 디스하면서 그 반대편에서 되게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 이제 작년에 그렇게 실수했으면 올해는 좀 잘하겠지 해서 하는 편에 좀 서서 하는과 비슷한 전망을 했더니 역시나 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뭐 거의 저격수라는 얘기 했었는데 오늘 자폭하는 심정으로 하는 정말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 좀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성장률 3.1, 물가 0.9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여전히 신뢰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0.9는 뭐 현재 수준에서 뭐 그래 뭐 그 정도인데, 특히 성장률 3.1은 2%대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좀 그 현실적인 수치인데 약간 희망 섞인 숫자를 좀 내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정보 연구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3월에 금리나 할 때 배경이 1, 4분기 지표가 부진해서 기존의 성장 경로에서 이탈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생각했던 1분기 전망치가 0.9였는데 요번에 보면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0.1밖에 괴리가 안 나는데 이게 성장 경로로 벗어났다는 얘기는 1, 4분기의 경로가 아니라 올해 연간 경로가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솔직하게 수치를 조금 현실화시켰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여전히 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결국은 7월달 가면 2%대로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또 신뢰를 계속 잃게 되는 그런 면이 조금은 안타깝다. 그걸 믿었던 저도 상당히 안타깝다. 일단 그린북을 한번 쭉 보면 그린북은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기재부, 사실 저는 어제 기재부 발표 보고 또 거기서 완만하나마 개선되고 있다라고 나왔길래.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전에 기재부에서 그 올해 초에 말씀들을 하신 게 유가 하락에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다라고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장률 전망치 그 수정된 거 보고 유가 하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정도라면은 과연 유가 하락 안 했으면은 수요 부진이 예. 심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약간 조금 음모론, 예. 저도 뭐 음모론적인 거 하나 생각은 어쨌든 그 곧 또 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앞두고 어쨌든 기재부에서는 뭐 먼저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기재부 입장처럼? 경기가 좋아지느냐고 더 나빠지느냐는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는 전망 추정대로라면 뭐 평균 한 0.9 정도 분기당 성장하면 미국식으로 치면 뭐 3.6에서 3.7 정도 성장한다고 애니얼라이즈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데이터는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비트하고 있는 숫자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 부동산도 확 살리고 수출도 확 살려서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모자란 숫자가 나오겠죠. 그 채권 애널이 경제 전망을 하지는 않죠. 누가 경제 전망을 하면 갖고 와서 그냥 쓰는 거죠. 하우스에서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 가 전체적인 하죠? 네. 그럼 경제 전망을 건지. 물어볼 수는 없겠네. 그래도 한번 경제 전망을 한번 해줘 보세요. 3.1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 생각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네. 저는 사실 3.1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하느니 이번에 한 그러니까 2%가 어렵기 때문에 3%를 보여주는 거지. 지금의 이정통화 환율로 봤을 때 국내 뭐 내수 쪽도 안 좋은데 수출 쪽으로도 확실히 안 좋은 모멘텀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정부가 정말로 좀 선거 이런 저희도 그런 얘기 4월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저희 이콘에서 얘기하시는 분 이유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어쨌든 약간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정부는 좀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발 퀴즈 이제. 올해 성장률 몇 퍼센트?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하세요.
아, 그게 퀴즈입니까? 아, 그게 퀴즈가 아니잖아요. 퀴즈야. 서베이잖아요. 퀴즈야, 어쨌든. 저는 올해 얼마로 봐요? 저는 현실적인 숫자는 2.8 정도?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수정 전망을 만들고 있거든. 얼마를 내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나도. 시장에서 보는 대로 해놓으면 막더라고, 나중에 보면. 근데 이제 성장률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얘기 안 했던 게 그거 같아요. 이제 리스크가 지난해 4, 4분기 있었던 그 재정 절벽이 올해도 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겠죠. 땡겼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조사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10조 생각했고 올해는 그보다 작은 6조 정도 생각했다. 세수 부족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면 성장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이 살짝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생각으로는 작년보다 세수가 그렇게 덜 부족할 거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죠. 자, 어쨌든 우리 일단 FOMC 좀 다시 한번 넘어가서 미국 FOMC 회의록에 대한 의견, 또 미국 경제 진단,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다 뭉쳐가지고 한마디씩만 해주고 가죠. 마지막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는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돌발 퀴즈입니다. 아, 돌발 퀴즈가 아니지 참. 대본에 있는 퀴즈입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9월 이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6월일 수 있다, 9월일 수 있다 이제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는 형태인데 역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 9월 이후가 유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FOMC 의사록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사록이 왜냐하면 4월 초에 발표했던 3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 이전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또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해석했을지 달라졌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3월 의사록이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2%에 달성할 거라는 이제 자신이 들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6월 달에 그 자신이 생길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9월은 넘어가야 그때쯤 가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들 감안해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현실적으로 9월 이후 이때가 더 유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사실 최근에 나왔던 미국 지표들은 뭐 작년이랑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작년에 네. 1분기에 혹한기 얘기 있었고 뭐 근데 이번에 항망 파업까지 있으면서 안 좋은 모습 보였지만 저희는 뭐 계속해서 올해 경기 미국의 경기 자체는 뭐 점진적 회복 기조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한 회복세일까? 네, 금리 인상 시기는 저도 9월 이전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원인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정책금리가 0에서 0.25로 레인지잖아요, 사실은. 네. 실제로는 한 0.12 정도인데 과연 이게 0.5가 됐을 때가 금리 인상인 건지 아니면 0.25로 레인지 상단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어떤 금리 인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금 6월까지 시기로 뭐 바로 0.5로 간다. 그럼 너무 단기간에 어떤 금리 인상을 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 레인지에서 상단으로 가는 게 한 2분기쯤까지는 진행되고 실제 액션은 사실 9월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올린다고 보고요. 7월 29일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땡겨서 얘기하는 유일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옐런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설한 걸 보니까 시장 PD들에게 1월에 서베이해봤더니 미국이 2017년에도 제로 금리일 확률이 20%라고 답변을 했는데 연준 참여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패스미스틱하다. 우리는 2017년 말까지 매년 1%쯤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프라이싱하는 거하고 FOMC 참여자들의 생각은 아직 안 바뀐 것 같고요. 뭐 ISM 매뉴팩처링이 51.5 나왔는데 그것도 확장세인데 51.5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는 생각이 좀 과도해 보인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뭐 주식시장이나 또는 신흥국을 생각해서 딜레이 할 거고 경제는 생각보다 좋아서 IB 보면은 성장률은 3% 나오는데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니까 골디락스다. 뭐 매수기회다 이러는데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경제가 나쁘니까 그냥 저금리라도 곤란하다 이러든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뷰를 가져야지 글로벌 IB들의 그 이상한 스탠스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예. 저는 예, 달러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금리 인상 달러가 워낙 작년에 뭐 하반기부터 너무 몇 달 동안 강세 좀 쉬어가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3월 고용 보고 나서는 인상이 늦춰질 거다 해갖고 달러 강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약간 강해지는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시장 일부에서 얘기하는 오래 못할 거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분명히 옐런 의장도 오래 한다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뭐 많이 말씀하셨듯이 6월이냐 9월이냐인데 사실 연준 내에서도 워낙 매파 비둘기파 갈렸고 그분들 연설 매파 연설하면 이렇게 가고 비둘기파 연설하면 이렇게 가고 그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좀 심플하게 점도표만 이제 보면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표 보고 바뀌었으니까 또 점도표가 바뀔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점도표가 올해 연말이 원래는 1% 위에 있다가 0.6까지 낮춰졌다는 거는 어쨌든 인상 시기가 그대로라고 하면은 두 가지죠. 이제 인상 폭이 낮춰지든지 아니면 인상 시기가 미뤄지든지인데 제가 봐서는 인상 시기는 6월보다는 9월 쪽으로 조금 더 갔고 대신에 그런 거죠. 이제 보면 올리는데 올해 안에 분명히 올린다. 올리는데 좀 늦게 시작해서 천천히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약간 연준 내에서도 그 정도는 약간 컨센서스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가 또 지장이 없거든. 2% 미국 금리가 2%면 뭔 관계 있겠어? 0이나 2나 차이가 없잖아요. 현재 그 경제 상황을 보면 2%라는 게 하여튼 이상하지 않을 금리일 텐데 지금 그렇다는 건 결국 이제 시그널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 시그널링. 그것 때문에 이제 언제 할 거냐를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15말 16초라고 봐요, 저는. 네? 15말 16초. 아, 15말 16초. 난 9월도 못 하지. 갑자기 갑자기.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9월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물론 이번에 나온 그 미국의 그러니까 그 고용 증가 뭐 이거 일시적으로 나쁘게 나올 수 있죠. 반토막 났잖아. 근데 그보다 소비 지출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1.4분기가 좀 그렇게 됐죠. 소비 지출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분기별 데이터를 쭉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 이게 추세. 이게 이게 가다가 이번 분기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 지출이. 그러면 미국이 한 70% 정도 되잖아요, 소비 지출이. 근데 그게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금리 인상 시그널을 못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좀 늦어질 것 같다.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공격을 하세요, 저격을 하세요. 네. 기준금리 두 가지 돌발 퀴즈를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동결도 있잖아요. 왜? 에이, 동결 없어. 왜 그러세요? 동결입니다. 좋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럼 동결이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한번 찍어보세요, 셋 중에. 저는 오늘 사실 아까 이제 자폭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성문을 쓰면서 6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6월. 걸로 저희 공식 전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한 번? 네. 여기는? 전 5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그걸로 끝? 우선 그렇게 끝. 아, 우선은? 네. 그건 참 애매한 대답이다. 여긴? 저는 뭐 아직 동결 유지하고 있는데 2분기는 없다. 2분기는 없다? 만약에 틀려도. 뭐 네. 틀면 할 수 없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거기는? 5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내린다 안 내린다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언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다 언제 내린다를 다 얘기해줘서. 오케이. 채권 넘어가보죠, 우리. 자, 채권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외국인 투자가 사실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요. 뭐 네. 3월 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강세 기조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자금은 유럽계 자금도 그렇고 중국계 자금도 계속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월 초에 약간 만기 도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규모가 좀 잔고가 감소하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외국인 잔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도 들어온다네요. 사실 장내 채권 시장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규모가 작죠. 예, 뭐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요. 오늘 이제
기사를 하다 보니까는 채권형 펀드에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기억을 해봐도 2000년대 초반, 그 2005-6-7이 이제 주식 화랑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식형 펀드의 시대였는데 그 앞에 채권형 펀드가 돈이 이제 제가 그때 기억이 왜냐면 채권형 펀드 주변에 물어본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채권형 펀드 물어본 분도 없고 다 주식형 펀드하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 각자 다른 거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확연히 눈에 띄게 채권형 펀드 수탁고 증가 속도가 좀 빨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흐름이 항상 후행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채권 시장 강세로 가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펀드 가입하러 가보면은 이제 상위 수익률 이렇게 쭉 나오면은 채권형 펀드 이제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좀 약간 뒤늦은 감이 있지만 투자하시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금리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뭐 여전히 시장으로 자꾸 이제 자금을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향후 채권시장 투자 전략은?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전히 드릴선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아무래도 추가 금리날 좀 보고 있고 경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빠른 국내 경기는 그렇게 빠른 개선 어렵다라고 보고 있다라면 단기는 어쨌든 기준금리 때문에 뭐 5월에 제 전망대로 5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사실 더 지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제한된다면 단기물 하락이 좀 제한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쪽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범 연구 뭐 좀 보탈만?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가 개선이 되면 금리 인하가 혹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현재 금리 레벨이 이미 기준금리를 프라이싱하고 있으니까 크게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가 지지부진한데 정말 성장률을 높이고 싶으면 4분기에 예산이 떨어지면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MBS 발행 34조에다가 이제 추경까지 한 20조 얹어줘도 정말 계속 금리가 내려가는 거냐 그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미국과 통화정책이 디커플링 되는데 경기 부양을 세게 하면서 금리를 내렸을 때 안 좋게 끝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그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연구원은? 저도 뭐 인하를 저희도 2분기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고민이 이제 하냐 안 하냐도 고민이지만은 마지막이냐 아니냐 고민이고 마지막일 것 같으면은 여기서 먹을 룸은 많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은데 따라 가야 되냐 그리고 가더라도 먼저 빠져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뭐 매크로 경기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리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단은 그 인하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조금 그 약간 견고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정영 연구원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3, 4월을 좀 변곡점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뭐 그 기준금리 전망도 변경하면서 2분기까지도 여전히 강세를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좀 스탠스를 바꿨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글로벌 금리가 2분기 중에 그렇게 반등할 만한 요인이 보이질 않아요. 미국 금리 인상식이 조금 늦춰지는 반면에 유럽의 QE가 시작되면서 유럽 금리가 이제 더 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글로벌 금리 전체의 눈높이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금리 반등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이처럼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지만 여러 가지 지표의 흐름 봤었을 때는 한 번 더 인하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설령 이게 조금 과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중에도 추가적인 강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리하지 않나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메인 토크는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서 우리 글로벌 시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